안녕하세요. 당구 박사의 3쿠션 초급자 레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중에서 맞춤 레슨 교재로 정렬하고 초급자 레슨이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회전과 분리각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두께 연습 앞돌리기 5번과 다음 시간에는 두께 연습 뒤돌리기. 앞돌리기하고 뒤돌리기의 차이가 무엇이냐? 앞돌리기는 회전을 준 쪽을 맞히는 것이고, 뒤돌리기는 회전을 준 반대쪽을 맞힙니다.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3쿠션을 친다면 누구든지 뒤돌리기를 쳐야겠죠. 뒤돌리기를 칠 경우에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일목적구의 왼쪽 면, 즉 회전을 준 반대쪽 면을 맞힙니다. 3쿠션 기술에는 이렇게 회전을 준 반대쪽 면을 맞히는 기술과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처럼 오른쪽 회전을 주고 오른쪽 면을 맞히는 것처럼 회전을 준쪽 면을 맞히는 기술. 이런 기술은 주로 앞돌리기, 옆돌리기. 회전을 준 반대쪽 면을 맞히는 기술은 뒤돌리기, 비껴치기.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회전 없이 무회전을 가지고 두께를 먼저 맞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 무회전으로 두께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하느냐 하면, 무회전은 중심축, 즉 6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의 중심축에 나의 당점이 있기 때문에 스쿼트나 커브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회전을 정확하게 줬다면. 그래서 내 공이 내가 겨냥한 방향대로 가장 정직하게 가는 당점이 무회전입니다. 그래서 무회전으로 먼저 연습을 두께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당구 박사의 레슨을 보면 앞돌리기 레슨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배치가 이거죠. 첫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에 노란 공을 놓고 내 공도 노란 공과 같은 선상에. 다만 흰 공의 중심이 빨간 공의 오른쪽 끝을 겨냥을 할수 있도록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빨간 공은 적당히 빅볼의 형태로 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시 방향 투팁의 무회전 당점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밀어쳐서 맞추면 이 근처에 수렴이 되는데, 이렇게 무회전으로 일목적구의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연습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회전을 사용하면 공이 내가 겨냥한 대로 정직하게 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회전으로 내가 원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빨간 공이 워낙 빅볼에 있기 때문에 10번 연습하면 10번 다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배치. 다음 배치는 내 공과 일목적구의 위치는 같지만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에 회전을 주고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서 1, 2, 3쿠션 여기에 맞고 득점하는. 즉, 조금 전에는 무회전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길게 득점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회전, 투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노란 공에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야 됩니다. 오른쪽 2분의 1 두께가 맞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인데, 흰 공에 중심축을 쳐서 곧게 보내서 이렇게 하면 보내면 2분의 1이 이렇게 맞는데, 흰 공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쳐서, 흰 공을 쳐서 이렇게 도달하게 하려면 내 큐끝이 겨냥하는 곳은 노란 공의 오른쪽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회전을 준 만큼 더 바깥쪽이겠죠? 이렇게 겨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면 흰 공은 회전을 준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좀 꺾이는 현상, 스쿼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조금 더 바깥을 겨냥을 해서 쳐야 비로소 이런 형태로 2분의 1 두께가 맞게 됩니다.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의 속도, 큐의 각도, 회전을 준 양에 따라서 스쿼트가 일어나는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어디를 겨냥해서 쳤을 때 나는 2분의 1 두께가 맞더라 라는 것을 가까울 때, 중간 거리일 때, 멀 때, 거리별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주고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인데 여기에 제시된 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1, 2, 3의 형태로 진행시켜 보도록 한번 쳐보겠습니다. 살짝 두껍게 맞았죠. 하지만 2분의 1 두께를 겨냥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2분의 1 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맞더라도 내 공의 진행 방향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쿠션을 칠 때는 2분의 1 두께로 부드럽게 밀어쳤을 때 내 공이 어디로 가느냐, 얼만큼 벌어져서 가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배치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A의 배치가 이 배치였는데 공의 배치는 흰 공, 노란 공 같지만 빨간 공만 조금 코너 쪽으로 와 있습니다. 바닥에 설명이 써 있는데 힌트가 써 있습니다. 중상단 옆회전, 원팁에 회전을 주고 2분의 1 두께를 칠 때의 겨냥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까 5-A의 배치에서 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득점을 했는데 기준은 그것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회전을 너무 적게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해서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겨냥점을 기억하는 것보다 적당한 회전, 즉 2시 방향 투팁 정도의 회전을 줬을 때 2분의 1 두께를 맞추려면 어디를 겨냥해야 된다라는 거, 가까울 때, 중간 거리일 때, 멀리 있을 때 거리별로 알아두면 상황에 따라서 그것보다 얇게, 그것보다 두껍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시 방향 원팁의 회전으로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서 득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맞겠네. 옆 회전 원팁의 경우에 두께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회전만 변화를 줘서 득점한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의 무회전으로 노란 공 오른쪽 4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단장단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끌어쳐서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제각 돌리기 두께 연습을 하는 것이므로, 자, 이런 경우에 회전을 주고 얇게 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회전을 이용해서 정직한 두께를 겨냥해서 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4분의 1 두께를 맞춘다는 것은 공의 절반의 반만큼, 반의 반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치는 것이니까 그렇게 겨냥을 해서 쳐보겠습니다. 조금 두꺼웠나? 조금 두꺼웠네. 그런데 항상 두께라는 것은 얇은 두께는 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공이라 하더라도 얇은 두께를 치기가 어려운데 조금 떨어져 있는 공을 얇은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전을 가능한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얇게 치는 것보다 다른 해법, 두껍게 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득점에 유리합니다. 지금처럼 얇은 두께는 두께마다 분리각이 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신히 맞았네. 자, 마지막 배치 5-2. 5-D의 배치가 빨간 공의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두께를 조금 더 더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옆돌리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일목적고의 두께를 8등분한 두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8분의 4, 4분의 3은 8분의 6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도 빨간 공이 여기 있었을 때 4분의 1 두께를 맞췄죠. 8분의 2 두께였는데 2분의 1로 맞췄을 때는 빨간 공이 여기 있을 때 2분의 1로 맞히는 거였고 4분의 1 맞췄을 때는 내 공이 여기까지 진행하죠. 중간에 있으므로 8분의 2와 8분의 4의 중간은 8분의 3이겠죠. 그래서 무회전 노란 공의 오른쪽 8분의 3을 맞추면 여기로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8분의 3을 맞추는데 8분의 3이라는 것은 노란 공의 오른쪽 끝에서 1cm 정도 떨어진 것을 겨냥해서 치면 8분의 3 정도가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령으로 겨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얇았네. 1cm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0.5cm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각 돌리기, 순각, 순방향으로 돌리는 앞돌리기 배치에서 무회전 두께 2분의 1, 투팁의 회전으로 두께 2분의 1, 원팁의 회전으로 두께 2분의 1을 맞추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무회전 두께 2분의 1과 투팁 2분의 1.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두께는 무회전으로 두께 2분의 1을 맞추는 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투팁의 회전으로 두께 2분의 1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처럼 두께 연습인데 뒤돌리기의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